안녕하십니까. 전 세계 리티비를 사랑해주시는 여러분. 오늘도 자극적인 썸네일로 들어오셨다면 다시 한번 사과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뉴스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티비를 계속 지켜봐주시고 아마 사랑해주셨던 여러분들이라면 분명 알고 계실 텐데요. 리티비가 드디어 릿 오피셜 멀천다이징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사진을 보시면 소재에도 굉장히 많이 신경을 썼다고 하는데요. 입었을 때 떨어지는 라인들이나 또 이제 목 늘어난 걸 굉장히 싫어하는 션으로서 이제 목 늘어나거나 옷의 재질이 변하는 그런 것들까지 다 신경을 썼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아무리 만수르가 와도 목 늘어난 티 입으면은 바로 돈 없어 보여, 알죠? 그런 부분은 굉장히 신경 썼으니까 여러분들 한번 지켜봐 주시고요. 자. 아니 이 사진은 빼라고. 미쳤나봐. 네, 연결이 좋지 않았던 점 다시 한번 사과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리 티셔츠에 대한 광고가 지금 완성이 됐다고 하는데요. 광고부터 보고 오시죠. When I was little kid and told people I was gonna be a YouTuber, people say you would never make it. But now people are starting to know me. It's awesome, isn't it? Ears wrinkles the skin, but to give up enthusiasm wrinkles the soul. Just stay lit, forever young. 와우, 광고 퀄리티가 거의 영화급입니다. CM 더 빈지님이 만들었다고 하는데 역시 믿고 보는 CM 더 빈지님의 작품. 괜히 내가 뿌듯하네. 아, 예. 릿 오피셜이 이제 의류 브랜드까지 섭렵한다고 하는데요. 광고에서도 보셨듯이 릿 브랜드의 철학은 Stay Lit, Forever Young, 즉 멋진 자세와 정신을 유지해 끝까지 젊음을 유지하자는 취지인데요. 여러분들도 이 릿 오피셜의 멀천다이징을 한번 구매해 보시면서 여러분들의 젊음을 한번 유지해보는 그런 기회를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사진을 한 번 더 보실 건데요. 현재 이렇게 티셔츠를 시작으로 여러 제품들로 여러분들께 인사드릴 예정인데요. 하지만 전 세계 많은 분들이 시청하고 즐기는 채널이니만큼 다양성에 대한 통계가 필요하기 때문에 여기 여러분들이 링크, 여기 바로 보이시는 이 링크로 투표를 해주셔서 여러분들의 신체 사이즈를 조금 더 알려주시면은 릿 오피셜이 이제 앞으로도 낼 제품들에 대한 통계가 훨씬 쉬워질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좀 더 많은 참여해주셔서 저희 릿 오피셜의 무궁무진한 미래를 응원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두 번째 소식입니다. 드디어 리나와 션의 발매 곡인 Currency Exchange가 발매됐다고 하는데요. 아, 발음 재밌네요. 자, 안 들어보신 분들은 지금 빨리 여기 링크에 가셔가지고 노래를 들어보시거나 아니면 바로 핸드폰을 켜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음원 사이트에 가셔서 들어보시길 추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Currency Exchange, get the money maintain. Currency Exchange, let the world know my name. 자, 저번 뉴스에서도 사실 이 노래를 한번 언급했었는데요. 다시 한번 언급하게 된 이유는 이 노래 자체가 이제 외국 두 분의 콜라보고 이제 그 콜라보이니만큼 이 뮤비 자체도 여러 전 세계 리티비를 사랑하고 션의 노래를 사랑하는 모든 분들의 모습을 담아서 이렇게 뮤직비디오를 제작하고 싶다 이런 의사 표명을 하셔가지고 저희가 이렇게 뉴스에 한번 담아보게 됐습니다. 자, 그런 형식으로는 자 이렇게 exchange get the money maintain currency exchange let the world know my name currency exchange we be glowing like my chains currency exchange I go it's so low yeah I be running to the top now 노래를 따라해 주셔도 좋고 아니면 춤이 너무나 좋으신 분들은 춤을 춰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그걸 예쁘게 엮어서 바로 아름다운 뮤직비디오를 만들어 볼 예정이니까 다들 부담 없이 여기 아래로 보이시는 메일 주소로 여러분들의 아름다운 모습을 한 번씩만 보내드리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세 번째 소식입니다. 세 번째 소식 역시 곡 발매 소식인데요. 바로 리나와 션의 두 번째 곡
바로 언노운이라고 한번 소개시켜 드린 적이 있었죠. 바로 그 언노운이라는 노래 제목이 여러분들이 실시간을 들어오신 여러분들이라면 알고 있겠지만 실시간에서 여러 가지 이름을 정해주셨는데 그 중에서 For Life, 바로 For Life가 이 노래의 노래로 선정되게 되었습니다. Feels like I'm living in the hourglass, yeah. And time's going too fast. But I don't wanna regret and end up living in the past. Gotta break this hourglass, yeah. Living fast like gotta keep on grinding. 받은 게 많게 다 갚아야 해. For Life는 그 앞에 이제 하나가 묵음 처리가 돼 있다고 하네요. 약간 Lick Gang For Life, Lick Gang For Life 느낌 알죠? Lick Gang For Life, 알죠? Lick Gang, I love you. 오케이. Okay. 자, 또 그리고 이제 그 곡은 바로 크리스마스 이브, 한국 시간으로 크리스마스 이브 때 이제 유튜브와 션의 사운드 클라우드를 통해서 발매가 된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빠르게 달려갈 준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곧이어 션과 영손의 콜라보 곡인 바로 프로젝트의 한 곡, 바로 정리한다는 것, 정리한다는 것, 바로 이 노래가 12월 27일에 선발매한다고 하니까 한번 여러분들도 이 노래는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기대가 너무 될 테니까 그럼 살짝 맛보기로 한번 들어보실게요. 지나가는 밤, 지나가는 밤, 또 지나가는 날, 지나가는 것들 미안하지만 또 미안하지 않아. 잊어버렸지만 또 잊혀지지 않아. 속에 무질서와 결이 같이 혼연이 넘었네. 난 이 방과도 다 주치울걸. 다가올 이별 나 알았다면 난 절대로 후회하고 싶지 않다. 그러다가도 겁먹고 망설이다 시간 다 가면. 자, 정리한다는 것. 이 노래 컨셉이 일요일이라고 하는데 일요일 하면 정리죠. 일요일에 여러 가지 이제 금요일에 토요일에 놀았던 그 기분을 좀 정리하는 마음을 담았다고 하니까 여러분들도 이 노래를 들으면서 조금 더 뭐 나쁜 기억들도 정리해보고 여러 가지 여러분들의 좋은 기억들도 차곡차곡 이쁘게 정리해보고 뭐 여러 가지 정리 의미는 많으니까 예 말이 길어졌어요. 오케이. What the fuck are you talking about? 자, 마지막 소식입니다. 마지막 소식은 여러분들도 함께 만들어갈 컨텐츠에 대한 소식인데요. 여러분들의 사연을 받아 그 해당 사연에 떠오르는 음악 한 구절을 시작으로 해당 사연이 저희의 생각과 솔루션을 드리는 바로 그 컨텐츠입니다. 말로 설명드리면 어려울 수 있으니 요즘 고민이 많다는 CM님의 사연이 지금 막 도착했으니까 한번 사연을 한번 들어보시죠. 자, 이거군요. 자,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에 사는 29살 CM입니다. 크리스마스가 다가오고 날은 점점 추워져서 너무 외롭습니다. 저는 저희 미래와 일 때문에 선택적 솔로 상태에 있습니다. 정말입니다. 사귀려면 바로 사귈 수 있어요. 하지만 요즘 외로워서 여자친구를 정말 사귀어야 할지 아니면 좀 더 일에 몰두해야 될지 고민입니다. 저 어느 것을 선택해야 되죠? 아, 이런 사연이 왔네요. 굉장히 어려운 사연이고 29살 이제 서른을 앞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굉장히 이런 고민이라면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을 건데요. 먼저 이 사연을 듣고 딱 떠오른 노래 유튜브에서 바로 찾아서 들어보겠습니다. Bullshit, shit, shit, that's bullshit, shit, shit, that's bullshit, shit, shit, that's bullshit, shit, shit, that's bullshit. 자, 이 노래는 뭐 유명한 노래는 아닌데 약간 가사가 90%가 불시시라는 가사로 형성이 되어 있는데요. 제가 이 노래를 선택하게 된 이유는 개소리다. 그냥 솔로는 솔로예요. CM님 정신 차리세요. CM님이 솔로, 일 때문에 솔로가 된 게 아니라 그냥 솔로라고 이 새끼야! 정신 차려 이 새끼야! 아, 왜 내가 화나지? 어? 새끼야! 정신 차려 미친놈아. 정신 가다는 거. 저는 CM이 아닙니다. 참고로. 현타 존나 오네. 자, 이렇게 여러분의 고민들 이렇게 노래를 통해서 재밌게 해결해 나가는 컨텐츠이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 당연히 여러분들의 익명을 원하신다면 익명도 당연히 보장되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아래 메일 주소로 여러분들의 여러 가지 사연들 보내주시면 저희가 재밌게 엮어서 컨텐츠를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브레이킹 뉴스 하면서
정말 여러 가지 피로도와 현타감이 밀려오지만 여러분들에게 좋은 모습, 좋은 소식 전하기 위해 이렇게 이 한 자리에 섰으니까 많은 응원 부탁드리면서 추운 날 감기 조심하시고 1월에 정식 오픈되는 릿 머천다이징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굉장히 매끄럽지 못한 진행을 한 앵커 김은석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